사실 집값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이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고민도 좀 하십니까? 전 정부 지로 추선된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QR코드로 원장님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건가?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바로 나오네요. 아니 이걸 이렇게 잡지와 동영상이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건 참 처음 보네요. 대단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요즘 연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희 국토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 조직 직계로 보면은 8개 본부, 4개 본부급 센터가 있어요. 총 그 12개 조직이 있는데 국토 분야, 국토부로 말하면은 중앙정부 국토부의 업무 중에서 대부분을 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실 집값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이잖아요. 요즘에 네, 이 분야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으신지요? 부동산 시장 센터라고 해서 거긴 또 본부급 조직이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값의 변동 상황, 원인, 대책, 주로 정책적 제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고민도 좀 하십니까? 저희들 핵심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은. 저희들이 매년 국토부로부터 주거 실태 조사 연구 용역들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 그중에서 하나만 좀 팁을 주신다면? 우리가 매월 부동산 심리 지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표합니다.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인데요. 이제 부동산 심리를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로부터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쭉 해서 그걸 지수화해서 홈페이지에 항상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떨어질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들 또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책임이 있죠. 저희도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일본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별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서 더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앞에 두 분의 국토부 장관님이 세운 그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만 실현된다면 현재 수도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 물량이 지금 워낙 많거든요. 그 김현미 장관님이 계획했던 공급 물량이 127만 호예요. 그 다음에 변창흠 장관님이 발표한 게 61만 호예요. 수도권에만 188만 호예요. 수도권에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은 가장 수도권에서 신도시 중에 컸던 데가 분당이에요. 분당이 10만 가구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분당 같은 게 18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450만 가구예요. 그러면 이제 188만 가구가 예를 들면 공급된다면은 이거는 수도권 무주택자의 절반, 서울 무주택 1인 가구 포함해서 거의 다가 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획대로 조금 늦더라도 이 물량 자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재 집값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금리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은 사실 금리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서 공급 물량이 공급된다면 사실 아주 요지에 이렇게 특수하게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 같은 강남이 되겠죠. 강남 일부 구역을 빼놓고는 집값 하방 압력이 거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부동산 문제 조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과 이 행정기능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게 대체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효과를 발휘했는데 한 5년에서 8년 정도 처음으로 대한민국 근대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그 이 중앙부처 이전이 세종시로 완료된 다음에 그 효과가 딱
소진되고 나서 지금은 역으로 비수도권의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8만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먼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집이 모자라게 되는 그쪽 요인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직장이 수도권에 지금 몰리는 현상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근본적 원인이다. 국민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 뭐 정책 연구는 없으십니까? 뭐 저희들 연구 전체가 다 공개가 됩니다. 다 공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또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저희들 연구를 국민들이 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유튜브나 뭐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 등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게 좀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원장님께서 정부나 지자체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정책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과 임무고요. 저희들이 그 연구 기획이나 연구 과정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연구 제안, 필요한 연구를 제안해 주시거나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그 국민들과 정부의 연구 제안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결론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국토 연구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